예, 제가 그냥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유증상자에 대한 정부의 검체 검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부터 검체 검사 의뢰자가 대폭 증가했고 그에 따라 확진자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확진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걱정도 크실 텐데 많은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감염 환자 자체가 새롭게 증가했다기보다는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가 뒤늦게 대거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에서도 금일 두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네 번째 환자의 경우 서울 명동 의류회사 근무자로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 세 명의 동료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두 명이 최근 대구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인천 두평구에 거주하는 다섯 번째 환자는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확진 환자의 동료로서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반면 지난 26일 연세대 국제캠퍼스로 복귀해 1인실 기숙사에 격리 중이던 중국 입국 유학생은 27일 밤늦게 발열 증상을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금일 새벽 1시경 인하대병원 선별진료소로 격리 이동하여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행히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후 격리를 유지하면서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중국 입국 유학생과 관련한 예방조치를 위해 공항에서 콜밴을 통해 입국 학생들을 개별 수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를 위한 기숙사 부족에 따라 개별 숙소에서 자율보호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들의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 신천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인천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1,826명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체 검사는 각 군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의사, 간호사, 행정인원 총 211명이 투입되어 선별진료소별 검체검사 수용능력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안감과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정부와 인천시를 믿고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신청 예정 국비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추경에 총 1,464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중 감염병관리지정기관 운영지원사업에 145억 원, 소상공인 피해보전사업에 155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이움 활성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을 추가 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재난상황안전실의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더해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
재난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면서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의 지상 최고 덕목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큽니다. 또 노약자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시민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의 종교인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염려와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종교행사 자제에 앞장서 주신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는 이미 미사를 중단해 주셨고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도 정기법회와 방생을 중단해 주셨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등 대형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행사 중단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인천 종교계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종교단체에서 행사 자제에 동참해 주신다면 코로나19의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인천시가 과잉 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하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가 지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민응답을 하기에 앞서서 기자분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어로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 또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다들 관심사인 내용이다 보니 좀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분이 질문을 하실 때는 두 개 이내로 한두 개 정도의 질문만 해주시고 한 번 다 이제 질의가 끝난 후에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안 올라와. 다들 올라와요. 문화일보 직원태 기자입니다. 여기서 이게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는데요. 네. 일단 오늘 그 신천지 신도와 교체된 11,826명 정수조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사된 유증상자는 14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하게 되면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구하고 경북 청도에서 확진자를 분산 배치하고 전원 유치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또 인천시의 그 전원 유치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았는지 받게 되면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한지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답변하세요. 네, 저 기조실장입니다. 비용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법적인 검사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이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 시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11,000명 정도 조사를 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뭐 건강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대구 경북에서 3분 정도 중증 환자분들이 관내 병원에 와 있고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십시오. 이대일 이종일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쭙겠는데 하나는 그 중국 입국 학생,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개별수표 자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유고 자가격리겠죠. 네, 여기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 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부 추경도 이제 1,400억 정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이 하고 소상공인 보전이 합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100억은 어디에다 쓸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대학교에서도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또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물품을 필요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되는 그 지금 대학들하고 그 핫라인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고, 대학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그 콜벤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학교들을 하고 검토를 하겠고, 지금 저희가 바로 해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체온계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체온계는 지금 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몇십 개라도 지금 구입해서 전달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 발표 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인천이음 카드, 그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은 인천이음 카드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시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들도 지금 추경 대상에서 정부가 포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TV조선 정국입니다. 그 오전에 그 문자로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그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뭐 조사 결과를 안내를 해줬는데요. 그 교육생이 한 2천 명 늘었는데 그 무증상자, 유증상자와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모든 12,000명 정도가 지금 다 그 뭐 전화 연결이 됐는지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랑 이 사람 중에서 과천 집회에 참석하거나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파악이 어디까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문화관광 국장입니다. 신천지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체 대상자 9,875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에 다 조사를 마쳤고요. 그 중에 한 149명 정도가 증상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에 오늘 추가로 내려온 교육생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를 마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이 대상자들이 다 통화가 됐습니까? 아, 일부 통화 안 된, 그러니까 예. 통화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통화는 안 된 사람은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계속 연락을 하거나 또 주소지를 방문을 해서 그 소재지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연락이 계속 이제 안 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취합을 해서 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 중에서 과천이라든가 대구 집회 참석한 그건 현재까지는 없는 것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경계일보 이승입니다. 그 어제 그 영등포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미출구 주민이죠. 이분의 아내가 음성 판정 나온 걸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근데 좀 결과가 자녀분들보다 늦게 나왔는데 이게 혹시 재검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 세 번째 확진자 있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차례 재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는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건강체육국장 박기입니다. 예, 미추홀구에서 이제 자녀들은 23시 30분에 했는데요. 부인께서는 외출 중이라 그 당시 검체 채취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출 돌아온 다음에 채취를 해가지고 06시 16분에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상황이시죠? 세 번째 환자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재검 결과가 나왔는지 여쭤보려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이제 서구하고 부평구만 1차 나왔다가 2차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서구 부평구만 양성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오늘부터 정부에서 그 마스크 공급을
부담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했는데 인천은 지금 마스크 공급이 어떤지 상황이 아, 저희도 지금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시와 군구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현황, 지금 구입되어 있는 현황, 배부 계획 등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가는 부분은 지금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치단체가 구입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가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 뭐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이런 것들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내에 얼마나 풀렸는지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물량들이 뭐 풀렸다는 물량들이 있는데 또 뭐 수도권이 제외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좀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티브로드 인천 방송의 배상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마스크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은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5만 명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지금 공공기관 공동구매 지금 자제 요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마스크 지원 사업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해서 저소득층한테 약 1인당 제가 기억하기로 40매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규모 구매라든지 이렇게 잘 안 돼서 잘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 시가 그 국비라든지 시비를 포함을 해서 군구에 지금 교보를 하고 있고요. 군구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현물로 구입해서 지금 나눠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는 지금 현물로 기증받은 부분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시와 군구가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없앤다든지 과도하게 구매하는 부분을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의 예산 담당관실 또 군구도 기획 예산 담당관실을 총괄 부서로 해서 군구와 시에서 구입하는 마스크 전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들어오는 스케줄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확보된 물량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확보가 되면 그거를 그 부분에다가 뭐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뭐 돌려 쓴다든지 이런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역학조사님 나오시면 혹시 여성은 안 계시는데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고강필 박사님입니다. 우리 인천시 감염병 지원단 부단장이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시나 재난안전본부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동 경로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방역당국에서 방역을 소독을 다 하고 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동 경로를 그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는 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이상 저희가 양성 확진으로 나올 거로 있다는 하루 검사량이 500에서 현재는 6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의심증이 있는 분이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이번은 혹시나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기초단체하고 연락을 해갖고 해당 그 지역에 대한 동선을 일단 전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여기가 최단 역학조사관이 검체 결과 양성이나 음성 판단 전에 역학조사관이 다시 또 나가서 이거는 조사해야겠다 안 하겠다 판단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걸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그때부터 일부 1차 들어갑니다. 역학조사관 일부 1차 들어갔던 거는 음성이나 양성 판단 전에 우리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혹시나 하니까 미리라도 소독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소독에 최소한 48시간은 폐쇄가 되니까는 그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라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이 이런 거 발표는 저희가 1차는 이렇게 해서 갔다 오더라도 양성 음성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음성도 나올 수가 있는데 미리 발표해서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종 이제 판단이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어느 동에 무슨 가게 무슨 음식점 갔었다 카페 갔었다가는 나오는데 다시 2차로 가서 그 음식점에 몇 사람을 만났다 그 가게가 닫혀 있어서 못 만났다 전화만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좀 2차까지 되면은 그때는 가게명을 밝혀드립니다. 이전 경로가 공개가 되면 또 하나의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전 경로에 유동인구가 확 줄면서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는데 그 이미 방역이 됐고 이미 고객은 다 며칠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났을텐데 왜 이 수준에 공개하고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질병이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질병이 보통 아무런 매개체가 없을 때는 두세 시간 이내면 3일 되지만은 거기에 질병이 살 수 있어서 활성화 단계가 음식물이든지 활성화 단계가 있으면은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확진 환자가 나온 장소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를 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 얘기에 제가 좀 부가적 설명을 드리면 그 대개는 그런 경우에 가짜 뉴스가 돌아요. 막 동선이 어떻다더라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그 좋은 치유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나 더 그 신천지 유증상자분들은 자가격리 중이신가요? 네, 유증상자로 파악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가격리 조치시키고 빠른 시일 내 검체 채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유증상자하고 고위험군부터 검체 채취를 하기로 그래서 그 순서가 그분들부터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온 3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그분들을 먼저 하는 걸로. 네.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입니다. 고강철 부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북경구 확진자 경우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고 질본에서도 특기 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추후에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이 있는지 아마 음성과 이제 양성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 거는 그분의 일기장이죠. 그분이 쓰신 일기장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 일기장의 어떤 그 사이 음성과 양성 사이의 어떤 기간이 지금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GPS나 아니면 그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자체 자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는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지금 일기 쓰신 부분들이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고 좀 진실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지만 추후에 이제 그 중간에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꼭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획부 조문정 기자인데요. 그 처음에 지난 게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부평구에서 확진 환자 나왔을 때는 시에서 이동 동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된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시에서도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제 밝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확진자의 어떤 진술만으로 진술에 의거해서 그걸 발표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확인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이 좀 틀어져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제가 먼저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고 시장께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한두 명이었을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진자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서 지역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SNS라든지 지역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많은 이제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두 건 발생했을 때의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표하는 시스템을 좀 수정을 해서 시가 총괄적인 어떤 발생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개요 또 그 전국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시에서 발표를 하고 시가 이런 그 총괄적인 어떤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동시에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이제 기자단 간사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정이 되면 뭐 공식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기하고 이제 달라진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질문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발생하고 저기서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역학조사를 하고 경로를 밝히고 하는 그거는 그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가장 그 현상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서 굉장히 추측이나 이런 또 그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그걸 그 시에서 시간을 끌고 이럴 것이 아니고 똑같은 준칙이나 이런 그 보도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 빠른 속도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그 안심을 시키는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지금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식을 변경을 했고 사전에 제가 언론인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지금 여기 브리핑장에는 연세대 관계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예, 지금 유학 생활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박용평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는 중국이나 홍콩, 대만 뭐 이런 격리 대상 국가의 출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전수 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입국 시간, 정확한 입국 시간을 파악을 하고 그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인천시에 제공하는 콜밴을 직접 탑승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을 한 콜밴 차량을 타고 와서 학교에서 격리동이 있습니다. 격리동으로 바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표라든가 여행용 샴푸 그리고 각종 식품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이 있으면 세브란스와 또 협약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 질문 없는 걸로 보고 여기서 오늘 기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